타임즈. 네, 7월의 태양 같은 뜨거운 플레이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하늘이 아주 파랗게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비가 또 쭉 오고 네. 네, 확실히 이게 지금 딱 요 날씨 정도가 버틸 만한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나왔는데 더워요. 덥긴 더운데. 덥긴 더운데 이 정도면 아 여름이다. 아, 이 정도 괜찮다. 충분히 용인 가능한 네. 수준. 이게 지금 요새 딱 어느 정도냐면은 최저 기온이 한 25도, 최고 기온이 한 33도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 아니, 이게 우리가 아는 여름이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힘든 건 뭐냐면은 그 초열대 있잖아요.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기온 40도. 이거는 이제 못 살아. 아,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7월에 우리 진짜 더울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인트로에 비해서는 지금 본편이 생각보다는 안 세가지고 너무 다행인 건데.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뉴스 보니까 뭐 제가 뭐 기상청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유럽 쪽이 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난리 났죠 이번에. 그 영향 때문에 이제 다행히 좀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대기가. 데서 난리가. 네. 유럽이 막고 있구나. 네. 유럽 중국도 지금 난리 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본 뉴스로는 어쨌든 유럽에서 이렇게 중국까지 쫙 이어지잖아요. 거기 걔네들이 갇혀 있고 여기는 우리가 그나마 좀 나은 건가?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히려 차가운 게 좀 내려와서 막고 다행이네요. 있다고 하는데 모르죠. 그지. 또 다행이야. 그게... 예고편이 진짜 너무 빡세가지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본편이 생각보다 덜해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그 생각을 했었잖아요. 올해 2018년도 때처럼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정도 아니야. 지금 다행이. 다행이죠. 아, 막 6월 달만 되면 불안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왠지. 6월 달 되면 불안불안하고 한 이제 10월 말쯤 되면 또 불안불안하고 네. 이게 뭐. 올해 겨울은 어떨려고 일어나 여름 어쩌려고 일어나 이런 생각인데 이제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가로수 자연발화되던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가로수에 연기를 타 바로 불이 붙더라고 가로수에. 그 지붕에 그 저기가 접착제가 녹아갖고 이 슬레이트랑 내렸어요? 지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그 지금 런던 같은 경우는 40도래요. 네, 그 이제 날씨가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에어컨이 별로 없대요. 야, 그 유럽 쪽은 없잖아요. 에어컨이. 선풍기도 정말 힘들어요. 선풍기도 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좀 좋아져가지고. 에, 일본에서는 화산 폭발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 이거 그것도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지면 이게 어쨌든 지면 데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 기후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또 건조해갖고 뭐 역대급 산불 피해 뭐 계속 나고 있고 이러니까 참 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네. 여러분들 이 뭐 자연의 뭐랄까 심술 앞에서 인간은 뭐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네. 없겠으나 그래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올 여름 잘 무사히 더위 관련된 질환들 최대한 잘 예방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름같이 시원한 기타 네, 이치카 니토의 너무 가벼워요. 기타 가지고 왔는데요. 네. 2.18kg인가? 네, 선생님 여기만 받치셔도 혼자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웬만하면 어쿠스틱 기타 웬만하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게 됩니다. 이게 어쿠스틱 기타 드레드넛이나 슈퍼점보 픽업만 달려도 얘보다 무거워요. 네, 보통 2.2, 2.3 나가거든요. 2.18이면은 아주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 무게입니다. 진짜 좋다. 진짜 가볍고 네. 작고 컴팩트하고 여름용 기타, 여름용 기타 지금 그 Q 시리즈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네네네. 이제 아이바네즈 헤드리스가 나오면서 야 이건 뭐 스테인버그나 뭐 스트랜드버그는 굉장히 이제 좀 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데 늘 가격 때문에 불만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테인버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너무 특수한 스펙들의 헤드리스가 많고 막 도시락처럼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100만원대 초중반에 요 정도 헤드리스가 나온다라는 건 은총씨가 공연 갈 때 이제 이거 갖고 가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임팩트 있는 등장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다 지금 100만원대 초반 120만원 네. 121만 9천원 비싸봐야 139만 9천원이었거든요. 오늘도 122만 9천원이에요. 아주 저렴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무게도 다 2.17, 2.21, 2.32, 2.34 다 어쿠스틱 기타 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헤드리스에 관심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완전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리즈예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Q52 모델 Q52는 79점 나왔고요. 클린톤에 놀랐습니다. 현장의 지배자 Request the Quest 이렇게 해서 79점. 그 다음에 QX52가 나왔죠. QX는 이제 선생님이 79, 은총 씨가 80, 제가 81에서 이건 80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건 선생님 개인 톤에 놀랐습니다. 네. 은총 씨는 해외를 너랑 가야 되나? 저는 Conquest the Quest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Q54. 요건 이제 그 다이나믹스 10에서 다이나믹스 9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험싱싱 모델이죠. 요거는 80.33 더 높게 나왔어요. 어, 선생님은 1954 스트랩. 은총 씨는 뉴욕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3샷. 저는 퀄리파이드 54 이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QX54QM 이거는 제일 좀 비싼 스펙이었죠. 139만 9천 원. 요건 81.67. 오우. 선생님이 84점을 주셨어요. 무려 8480, 81이 나왔고, 선생님은 퀘스트 이렇게 주셨고, 은총씨는 블루노트에서 마시는 위스키, 저는 오버더탑 OTT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80점대 초반에 포진해 있는 아주 높은 점수를 네. 보실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험버커가 두 개가 있으면은 다이나믹스 10. 10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험싱싱일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9이 네. 나옵니다. 예. 그 마지막에 그 1단에서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싱싱이잖아요. 예. 이 싱싱싱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사단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 다이나믹스 8이 나옵니다. 아, 8. 예. 그래서 험버커 두 개면 10, 험싱싱이면 9, 9. 싱싱싱이면 8.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어요. 다이나믹스 9.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다 픽업 봤습니다. Q52 같은 경우에 험버커가 Q58 험버커 세트였고 그다음에 여기서 Q54로 갔을 때 아론이라는 게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예. 아론이 내과 미들에 있었고 브릿지가 Q58이었는데 예. 오늘은 아론만 3개의 모델이라고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이치가니토의 시그니처인데, 이치가니토라는 아티스트는 정말 이 뭐랄까 연주 세계관이 진짜 독특합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확실하게 있고, 보통 클린톤을 이용한 핑거스타일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일렉트릭 기타에서 칠 수, 일렉 기타에서 칠 수 있는 어떤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중간중간에 묻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완전한 어쿠스틱 기반의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와는 또 세계관이 좀 다른 뭐랄까 젠트 핑거스타일? 이건 사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명호 형이 와서 리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진짜로. 이건 저보다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되게 감성적인 토시나바시 느낌이랄까. 육현 가지고 하는 엄청 감성적인 토시나바시. 그래서 태핑이라든가 이런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워낙 뛰어난데 노래들이 다 아름답고 되게 예뻐요. 이 친구는 거의 제가 드라이브 톤 치는 걸 못 봤습니다. 드라이브 저도 계속 찾아봤는데 드라이브 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크런치한 정도의 솔로 하는 건 있는데 90% 정도가 거의 클린톤이고, 그리고 카포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카포를 거의 여기까지 쓰고 여기서 막 프렛 그 끄트머리까지 여기까지 라이트 핸드로 찍어가지고 완전 새소리 같은 벨톤을 되게 예쁘게 내요. 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 이치간 이토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게 그런 걸로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알람이나 전화벨로 쓰면 너무 좋겠다 싶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당장 써야 되겠는데요. 네, 아주 예쁩니다. 우리에 보면은 그 기타 소리로 되어 있는 벨들 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거기에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의 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치가니토의 시그니처라 이게 모델명이 이치 10이에요. 이치 10. 네, 이치 10. 네, 그렇습니다. 129만 9천 원이고요. 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80cm, 무게 2.18kg, 두께는 35+2mm, 12프레트 뜰레는 78mm고요. 바디는 니아토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 위자드 C쉐입 넥이고요.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빙가로 이루어져 있는 넥입니다. 스트링 락헤드 머신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에 머더 오브 펄 스텝 오프셋 닷 인레이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305mm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보 제스카 이브 골드 프렛이고요.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1 픽업 싱글 코일 세라믹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 다이나믹스 8 지금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알터 스위치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딱 그 5단입니다. 네, 5단인데 1단에서 브릿지에선 브릿지 싱글 하나만 먹고요. 그리고 2단에서는 뭐 브릿지랑 먹고. 미들의 하프톤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단에서 미들 하나만 먹고요. 4단에서는 미들과 4개 하프톤, 그리고 5단에서는 넥싱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알터 스위치를 온한 다음에 다시 브릿지 쪽으로 가면요, 브릿지와 미들이 험버커로 시리즈 됩니다. 그리고 2단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냥 그 하프톤 똑같고, 네, 이게 똑같아서 이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들로 가게 되면은 미들이 먹는 게 아니고 양쪽 네, 양쪽 넥과 네, 넥과 리어 쪽이 따로 구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단을 가게 되면 역시나 이거 똑같이 하프톤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넥 쪽으로 가게 되면 미들과 넥의 시리즈 험버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름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레스폴 기타 쓰는 거랑 뭐 텔레캐스터 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이나믹스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험버커에서는 10개, 험싱싱에서는 9개, 싱싱싱에서는 8개. 아주
적절한 조합으로 만들어냈죠. 네, 네 그리고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얼터 스위치 있고요. 아이바네즈 모노 튠 브릿지, 그리고 다이나믹스 A 스위칭 시스템과 네. 얼터 스위치가 특징인 모델 이치10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8단이니까 좋네요. 8단. 바디에 비해서는 클린톤이 참 좋네요. 네. 대단한 걸. 8개니까 잠도 안 오고 좋네요. 다 먹기 전에 끝나요. 저는 사실 이, 뭐 9도 있고 10도 있는데 8이 제일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좀 깔끔한 네. 느낌, 좀 사족이 없는 느낌이에요. 네. 네. 좋네요. 험버커가 굉장히 의미 있게 네, 네, 시리즈 그렇습니다. 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싱글 픽업일 때 이제 2단에서 오는 또 이게 매력이 엄청 있죠. 네. 이사를 엄청 많이 쓰게 되죠. 그죠?
근데 이 텔레캐스터처럼 쓰는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좋은데? 오 재밌다. 혼복구 소리가 나네 진짜. 이런 진짜 싱글 소리가 나고. 아니 이치카니토가 개인 안 써서 그렇지 개인 좋네요. 좋네. 혼복하거든요. 좋은데? 아 이거 깔끔한 하드락까지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저는 이때까지 나온 알바네 중에 네, 그것도 그거. 그 사실 예전에 나인이나 텐은 약간 억지로 뭔가 집어넣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모든 톤이 좀 다 의미가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마샬? 좋다. 험버커로 한번 백킹 한번 쳐보세요. 네? 험버커로 리프 한번 백킹. 네. 네. 오케이. 요거죠? 예.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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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데 아니까. 어 좋아요. 예. 오.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약간 조합이라 해야 되나?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뭐 믹스텐 썼을 때. 알겠는데 그 많은 조합인 건 알겠는데 굳이 이 정도 여기 얘네들을 그리고 사실은 굳이 없어도 되는 톤도 있다라고 좀 느껴져요. 이거 어디다 쓰나라는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여덟 개에서 오는 그리고 싱글 싱글에서 이제 우리가 싱싱싱에서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약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보완시켜주고 네네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있지 않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은총 씨 얘기도 저희가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험싱싱이나 험엄이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험버커를 기본으로 놓고 그걸 쪼개고 뭐 하고 이런 톤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냥 싱싱싱의 5단 셀렉터에 딱 각각의 싱글 그리고 하프톤 이건데 우리가 하프톤 이 싱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톤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살리고 이거 험버커, 이거 험버커, 이거 양쪽 그냥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싱글에서 이 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옵션만 세 개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다이나믹스에서 생각보다 의외로 완성도가 엄청 높은 조합은 A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쳐봤을 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치신 그 험버커, 브릿지 험버커의 마샬 개인톤이 굉장히, 굉장히. 예, 인상 깊어요. 마치 아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앤더슨에서 미니 험버커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라 그걸 봤을 때 험버커는 아니지만 험버커 소리가 나고 싱글도 아니지만 싱글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미니 험버커 이제 그 기타 사시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그렇죠. 올리면 이제 또 싱글 전환이 네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소리들이 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말했죠. 근데 또 약간 심심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맛으로 간다. 네. 처음 뭐 10년 전에 이제 10년이 됐는데 처음 딱 살 때는 야 이게 다 되네. 지금은 아예 뭐 이도 저도 안 되고 막. 근데 이제 그 맛이죠. 그 맛으로 치는 네.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애초에 싱글로 딱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니 험의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런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스트랜뉴에 익숙하신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옵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은총 씨 또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치칸 이토 시그니처 이치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가 뭐 이 큐 시리즈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퀘스트 시리즈 막 놀랍 뭐 진짜 클린톤에 놀랐다 뭐 개인톤에 놀랐다 그러는데 싱글톤에 놀라고 험버커톤에 또 놀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성된 픽업 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저는 지금 큐 했던 거 중에 이게 사실 시그니처라는 티도 별로 안 나고 나고 디자인도 네. 되게 예뻐서 너무 저는 인상 깊었어요. 큐 시리즈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느낌으로 이치텐 이치방 이렇게 이치방 좋다. 이치텐 이치방이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 이치텐 이치방. 어, 인정.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3. 와, 진짜 건강한 점수네요. 네. 꽉 찼네요. 어, 은총씨 사운드 31,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4. 요런 디자인 은총씨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문제였어요. 네, 총점 81.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9,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3. 어, 저 완전 꽉 찼죠 지금. 꽉 찼네요. 어, 평균 점수 81.67로 지금까지 Q시리즈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이런 점수들이 우리가 그 추천해주기 진짜 좋은 기타들. 가성비 이렇게 나오고 네. 여기가 전반적으로 꽉 찬 이런 기타들이 이 진짜 좋은 기타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뭐 이걸 제가 디자인 안 예쁘다고 하면 아우 또 저 꼰대 이럴 수 있는데 또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 방해해서 제가 또 깎아놔야 이게 점수를 좀 깎아놔야. 맞아요. 왜냐면 문정 씨도 폭주할 때 지 혼자 막 3점 막 5점 6점 막 더 높게 폭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요거 또 느낀 여성 유저분들한테 참 좋지 않겠는 맞아요. 왜냐면 이제 피지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왜소하시거나 이러면 무게가 기타들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저는 목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목이 맞아. 근데 내게 그 헤드리스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위화감이 또 사람들마다 기타리스트들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G 같은데 A고. 아 어, 맞아 맞아. 이게 딱 잡았는데. 여기 G여야 되는데 A야. 여기서부터 우리 계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82.67 지금까지 Q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자, 다음 시간 이제 오랜만에 샤벨 갑니다. 샤벨. 아싸. 샤벨의 프로모드 DK24 모델 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샤벨의 헨리크 던하게. 그 또 프로그레시브의 엄청난 네,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저건 칠하고 까틀까? 조기만 칠인가? 칠하고 깎겠죠. 거의 반반이라 네, 거의 프로그레시브계의 뭐 로리 갤러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로리 갤러거.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샤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